생명.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죽은 게 살아날 리가 있나? 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성경을 믿는다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생명. 생명은, 이것은, 생명. 생명이 뭐냐고 물으면, 물이 생명이다. 또는 공기, 산소가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뻔뻔스럽게 물이 생명이죠. 그렇게 이야기해.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힘을 생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 사람 죽어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까지. 는 죽어있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 것. 뭐 유전자도 결국은 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 물질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유전자라는 물질, 그 유전자라는 물질은 DNA 또는 핵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켜지고 꺼지고 하려면은 그래서 작동을 하고 활동을 해가지고 그 세포를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명에 대하여 이제 지금까지 다 배우신 겁니다. 생명이나 생기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물이 생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죽은 사람에게 물을 줬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은 물이지 생명은 아닙니다. 물론 물이 부족해서 물을 안 마시면 물을 7일 이상 안 마시면 죽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죽는 거는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생명이 나가버려서 그래요. 왜? 물이 있어야 생기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일단 영적 에너지, 그 생기,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에너지를 받고 그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줄 때 물이 있어야 돼요. 예. 네. 물이 있어야 돼. 또 공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금방 우리 간증하신 분이 자꾸 기본 여건, 기본 여건 그랬는데, 기본 여건이란 건 뭐냐 하면,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때, 그때 필요한 여건들을 기본 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본 여건 중에 하나가 물이다. 그리고 공기다. 그리고 아무거나 처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건강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 안 할 때보다 운동 할 때 그 생기가 그 생명이 유전자를 활발하게 해준다. 그리고 과로 하지 말고 운동을 했으면 반드시 휴식해야 된다.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뉴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여건이야. 무엇이 유전자에 잘 작용하기 위한 기본 여건? 생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여러분이 이제 잘 배워서 아십니다.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 그것이 생명, 생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죽는 이유는, 물을 안 마시면 죽는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더 이상 세포를 살려둘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냥 나가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물 없기 때문에, 물 없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기가 떠나면 죽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절대로 안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을 때, 생명이 나가버려서 이 생명체가 죽자 말자 즉각 적으로 부패하기,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썩고 살은 것은 어떻게? 안 썩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계란은 살아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네? 계란. 그래서, 이제, 제가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은 썩는다.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계란을 물어보면 자꾸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계란 썩는 꼬라지를 못 봤다는 거죠.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님, 그러면 왜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이유는 뭘까? 계란이 살아나면 병아리가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란에 생기가 오면 계란은 그 순간부터 안 썩어요. 그러나 계란에 생기가 오기 전까지는 썩어요. 그러면 계란이 썩지 않을 순간은 어떤 순간부터 안 썩게? 생기가 올 때부터 안 썩어요. 그럼 그 생기는 언제 와요? 그렇죠. 기본 여건이 생기가 올 수 와서 그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기본 여건이 갖춰졌을 때, 네, 드디어 생기가 옵니다. 그 생기가 오는 순간부터 계란은 안 썩어요. 예. 네. 썩는다는 것은 왜 썩느냐 하면, 우리 공기 중에 뭐 어디에나
박테리아가 많습니다. 이제 그 쓱 부패시키는 박테리아를 부패 박테리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패라는 것은 꼭 필요한 작용이에요. 그 뭐든지 안 썩으면 이게 참 이 세상은 뭐예요? 쓰레기. 이거는 말도 못해요. 다 썩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흙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생기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부패 박테리아는 부패를 못 시킵니다. 예,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생기가 들어오면 부패를 억제해 주는 물질을 유전자가 생산하기 때문에. 자, 생기가 들어온 순간이라는 말은 뭐가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말입니까? 유전자들이. 그러면 계란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있어야지요. 계란에 유전자가 없으면 아무리 생명이 와봐야 병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란에 유전자가 있는데 계란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심장 다 있어요. 그 유전자가 어디 있게? 어디? 응? 네? 계란. 노른자위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 뭐예요? 저걸 뭐라 그래요? 눈, 눈. 씨눈, 뭐 눈이라 그래. 이 눈이 뭐예요? 눈을 딱 떼내 가지고 현미경으로 딱 보면 거기에 병아리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유전자가 들어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계란을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그 계란에는 생기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썩어요. 그 냉장고에서도 계란이 오래되면 썩죠. 그렇죠. 근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늦게 썩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들이 온도가 낮을 때는 활동을 활발하게 잘 못하기 때문에 썩기는 썩는데 늦게 썩어요. 근데 계란이 잘 썩는 때는 어떤 경우에 잘 썩어요? 더울 때, 냉장고 바깥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 예. 그래서 25도에서도 썩고, 28도에서도 썩고, 30도에서도 썩고, 그런데 온도가 1도, 2도 올라갈 때마다 빨리 썩어요. 그 32도가 되면 상당히 빨리 썩어요. 34도가 되면 뭐 후닥닥 썩어요. 36도가 되면 눈 깜짝할 때 썩어요.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안 썩지. 38도가 되면 생기가 쫙 들어와요. 그때부터 꺼졌던 이 씨눈의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병아리 심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병아리 모세혈관이 생기고. 자,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36도, 37도에서는 눈 깜짝할 새 썩어버리던 계란이 38도에서는 안 썩어. 사흘이 지나도 안 썩어.
일주일이 지나도 알 수가. 열흘이 지나도 알 수가. 15일이 지나도 알 수가. 이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온도가 높으면 금방 썩어버리던 계란이 38도에서는 안 썩어요. 왜? 안 썩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생기가 왔다는 거예요. 생기가 와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졌어. 지금 부패 박테리아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안 썩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란을 다시 어떻게 해요? 실내온도 20도에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오다가 안 와요. 응? 왜? 왜 38도에서는 생기가 올까? 그거는 닭들의 체온이 38도예요. 그래서 체온이 38도라는 말은 우리 사람들의 정상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36.5도일 때가 생명이 가장 잘 오는 인간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적정 체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적정 체온일 때가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기본, 여건이다. 여건. 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38도가 유지가 되면, 예. 네. 그래서, 38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엄마 암탉이 어떻게 해요? 계란을 품어요. 계란을 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우리 외갓집 과수원에서 닭을 그때 많이 키웠는데, 그 암탉이 닭을 품고, 알을 품고 있다가 병아리가 되는 걸 보면 막,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 없어요.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되고, 이게 왜 안 썩난 말이야? 냉장고에서도 썩는 계란이 세상에 38도에서 안 썩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몰라. 왜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해줘요? 생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정말로 우리 살아있는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물이 생명이다 캐삿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이 들으면 기가 찰 것 같아.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영적 에너지로서 그 에너지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병아리를 품으면 어떻게? 아니 계란을 품으면 20 그래서 그 계란이 21일이 되면 삐약 하고 계란 깨고 나와요. 안 썩고.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게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게 암탉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암탉 없어도 계란이 병아리 돼야 안 돼요? 돼요. 어떻게만 해주면? 38도만 유지해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란을 볼 때마다 38도가 됐나 안 됐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38도가 유지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생기로, 그 영적 에너지로 꺼져 있는 유전자,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를 하나 둘 켜주신대요. 그래서 병아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생기, 생명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죽어 있는 계란을 어떻게 생명을 줘서 살리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 있는 계란,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계란을 생명을 줘서 살리고 병아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병 같은 거 낳는 거는 세 발의 비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은 절대로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생기요, 생명이다. 이어령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일 거예요. 아마 한 3년 전에, 한 4년 전에 출간됐는가 그래요. 거기에 보면, 겨울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게 아마 1950년대 이야기일 거예요. 금붕어 키우던 어항이 꽝꽝 얼어버렸어.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세상에 오줌 눈 요강도 얼었으니까, 방 안에 있는. 근데 금붕어가 꽝꽝 얼어버려. 꼼짝도 안 죽었어. 그런데 이제 묻어주려고 그래도 아침 출근 시간이 바쁘고, 물 주려면 이제 어항을 깨야 되니까. 나중에 녹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묻어주자. 그러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루 종일 그날은, 그 이튿날은 아주 따뜻한 날이었어. 돌아보니까, 어항에 물은 녹고, 금붕어가. 그때 이 어리용 씨가, 생명이란 게 이게 뭔가?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금붕어도 얼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니까 과학자들이, 아하, 이게 냉동이 됐다가도 어떻게 살아나는 동물이 참 많아요. 물고기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동물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아기들도 겨울에 이제 눈이 갑자기 쏟아져서 이제 캐나다 이런데 아주 추운 지방에서 그 아기가 얼어 죽었는데 녹히니까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의학 분야에 이 냉동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냉동 생물학,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냉동 생물학. 이렇게 cryo biology. 사람도
가끔 그렇게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 그러면 딱 죽는 순간에 딱 기다립니다. 문 밖에서 그 큰 트레일러에 그 냉 아주 최고급 냉동 장비를 싣고 가가지고 딱 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들고 나서 냉동 장비 속에 탁 집어넣어서 급속 냉동시켜요. 왜 그러냐? 나중에 10년 후라든가 20년 후에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이 되면 그때 녹이면 살아나서 병을 고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 많이 해요. 근데 그거 한 4억 든대요. 40만 불. 참, 그래서,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 죽음에 대한 옛날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각 그 유수한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의학이 죽음은 끝이다. 한번 죽었으면 절대 살지 못한다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없게 됐고, 그렇게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명칭이 생겼냐면,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자동소생현상.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사건이 이란에 있었습니다. 이란에. 이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란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사형입니다. 교수형이야. 그래서 37살 난한 청년이 마약 사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일하는 의사가 와서 다 죽은 것을, 그래서 사망 확인을 분명히 했어. 사망 확인하는 거야. 쉽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판별하는 방법 너무너무 쉬워요. 심장 안 뛰어? 혈압 재면 혈압 없어? 맥박 안 뛰어? 숨 안 쉬어? 눈 까보면 어떻게 해요? 동공이 이렇게 확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지불로 밝은 불로 눈을 탁 비춰주면 그 사람이 안 죽었다면 반드시 크게 열려 있던 동공이 어떻게 해요? 쫙 오므러듭니다. 그거 안 되면 죽은 거 확실해요. 그럼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무나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의사가 와서 조심스럽게 다 확인을 하고 사망 확인서에 의사가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칸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하는데, 그게 24시간 후 지나고 나서 시신을 인도하게 돼 있었어. 그래서 가족들이 그 이튿날 24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시신 인도 받으러 왔기에 이제 냉동칸에서 시신을 끄집어냈습니다. 냈는데 이 가족들이 서류가 미비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또 시청 구청 댕기면서 이 부족한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와서 그래 가지고 그날
뭐, 한 일곱, 여덟 시간 후에야 시신 인도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시신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비닐을 백에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도 한번 보려고, 이 백을 이렇게 여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란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 난리가 났냐 하면, 마약은 그거는 아주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근데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그놈 살아났으면 또 뭐요? 또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골치 아파.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요. 의사가 죽었다 캤어요, 안 캤어요? 캤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죽였어. 그래서 마약 범죄 때문에 사형이라는 벌을 받았게, 안 받았게? 받았는데 이 사람이 24시간 후에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면 살아나고부터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죽었으면 벌 받고, 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마약을 했다면 또 죽일 수는 있어도, 마약 안 했는데 어떻게 또 죽이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사람들과, 마약했으면 무조건 하고 뭐요? 몇 번이라도 죽여야 된다는 사람. 그래서 이 국론이 양분 반반으로 나눠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 유수 매스컴에서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즉 자동 소생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 네, 생기가 다시 오는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안 살아나는지, 그건 모르겠어. 아무도,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근데 한국에서는 죽으면 절대로 못 살아나겠더라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 염을 해요. 예, 막, 예, 막 꽁꽁 묶고, 막 여기다 막, 예, 콧구멍에도 막, 솜 집어넣고, 막 입에도 집어. 그래,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이 생기를 줘도 어떻게? 숨 못 쉬어서 못 살아나지. 그 저는, 왜 한국에선 이런 거를 할까?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 염 안 해요. 일본 사람들도 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염 안 하는 나라에서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에는 이 말을 해도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요. 좀비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좀비라는 단어가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일본에서는 좀비 영화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 왜? 한번 죽어서 염하고 나면 절대로 못 살아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고 어떻게 해? 일단 죽었으면 죽은 거야. 네? 절대로 못 살아나. 그 왜 그랬겠어요, 한국에서는? 뭐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좀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염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말을 했는데 그래도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봅시다. 미국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이제 미국 말로는 우드 프로그라고 그래요. 우드 프로그. 숲개구리, 숲에서 사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산속 숲에서 사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시작해서 얼기 시작하면 개구리도 같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얼어서 한겨울을 지내요. 3개월, 4개월을 얼어서 지낸다니까. 그 봄이 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 이야, 이 죽은 개구리들이 봄이 오니까 다시 살아나네. 그래가지고 방송국과 신문사에 제보를 해도 안 믿어,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와보지를 어떻게 않는 거예요. 이 지역 주민들이 뭘 잘못 보고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자, 그렇지, 그런 개구리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여름철에 들어가서 개구리를 여러 마리 수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험실로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얽혔어요.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그래서 back in the freezer today.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넣고 다시 밤새도록 얽히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냉동칸에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영하 8도.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밤새도록 얽혀 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열어보니까 완전히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돌덩이 거죠.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심장은 안 뛰고 Their limbs can't move. They would be broken off. 숨도 못 쉬고. Yet they're still alive. 완전히 죽었어요. 예. 그럼 한번 녹여 봅시다.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지금 개구리 모든 유전자는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왜 생명이 안 오니까. 아주 녹힙니다. 네, 체온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이야. 그렇죠. 네. Immortality might be ours. 2시간 만에 이렇게 살아. To do the same. 네. 아시겠죠? 네. 이거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겁니까? 생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생기가 존재한다면 완전히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살아날 재주가 있어 없어? 없어. 네. 유전자가 켜져야 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 라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왜? 하나님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이 생기를 주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성경의 하나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 신들은 성경에 있는 신들하고 다르기 때문이야. 어떤 면에서 다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를 보면. 예수가 뭐 한 거를 보면, 십자가에서, 예, 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면 죽어도 살 수 있는. 예. 네. 왜? 그 성경의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은 다 조건적 신들이에요.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뭐 잘 안 갖다 바치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야. 시킨 대로 안 하면 벌 주는 하나님. 그런 조건적 하나님.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만이 죄가 많을지라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니.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개구리까지도 얼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그저 어느 구석에 유전자가 뭐 좀 꺼져서 그렇지. 그 살아있는 사람 꺼진 유전자 켜는 거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개는 뭐 암 환자 하나 고치는 것은 세 발에 비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맞는 말인데 문제는 그게 탁 와서 뭐예요? 그러면 나는 낫는다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문제다. 왜 그게 잘 안 돼요? 왜? 악령이 자꾸 겁을 주니까. 너는 안 돼 하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쑥을, 쑥을 버리고, 여러분, 그 쑥을 이기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그 계란을 부화기에, 우리 집에 부화기가 두 개나 돼요. 이 본부장님이 계란 병아리 만드는데 취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병아리가 그 계란을 깨고 나와서 자라가는 거를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그저 들여다보고, 유전자 엄청 켜져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돼. 예. 예? 아, 근데 이제 부화기에 계란을 넣으면 썩는 계란이 있어요. 썩는 계란은 왜 썩어요? 뭐 유정란이 아니라서 그렇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진짜 정확한 답변은 생기가 안 와서 썩어요. 아시겠죠? 생기가 와야 안 썩잖아. 유정란이 무정란이기 때문에 썩는다. 그러지 말고 무정란이니까 생기가 안 와서 그래서 썩는다 그래야지. 그래서 무정란이니까 썩는다 그러면 생기라는 거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싹 무시하고 하는 대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기가 죽은 것을 어떻게 죽은 것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어느 계란이 그러니까 유정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생기를 보내가지고 3주 동안 21일 동안 38도에서 절대로 안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정란은 썩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구별할 수 있게 없게? 절대로 구별 못해요. 겉으로 보고는 구별 못해요.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란을 깨야 돼. 깨가지고 노른자에 있는 씨눈을 어떻게 해? 떼내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벌써 끝났지 뭐.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냥 생계란을 이제 넣어놔야 되는데 그 생계란 넣을 때는 누구도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안 봐도 뭐예요? 알아요. 겉으로 안 봐도 알아요. 안 보고. 그 알아가지고, 아, 얘는 무정란이구나. 그래서 생기를 암주니까 썩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생기 생각을 좀 하세요. 생명. 그냥 무정란이니까 썩지요. 그거는 생기, 지금 제가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생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주제를 깜빡도 잊어버리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 생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봐도 하시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기가 있고, 그 생기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놀라운 생기를 어떻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생기를 받아야 돼.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성령이 와서 아 그렇구나. 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게 확실해지면 두
두려움도 없어지고 의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리고 간간이 때때로 악령이 두려움을 갑자기 넣어줘. 또 갑자기 두려워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쑥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싸우는 연습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쑥을 버리고 악령과 싸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악령과 싸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확실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선택을 확실하게. 안 싸우면 내가 선택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있지만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는 것은 우리 몫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추울 때 감기가 걸리는 이유가 뭘까? 잘 걸리는 이유가. 건강한 사람도 너무 춥게 오래 지내면 감기 걸려요. 그럼 왜 그럴까?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왜 추우면 왜 면역력이 떨어지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잘 켜줘야 면역력이 강하게 유지되는데, 그 생기가 잘 올라면 우리의 체온이 적정 체온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 저 추우면 체온이 어떻게 자꾸 떨어져. 그게 오래 유지가 되면 생기가 뭐예요? 안 와서 그래요. 생기가 안 오, 자꾸 생기가 와도 유전자 반응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적정 체온일 때는 생기가 잘 와서 면역력이 그런대로 유지가 되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T세포가 감기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려서 감기가 안 걸리지만, 네. 체온이 떨어지고 너무 춥게 옷도 충분히 안 입고 있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지고 생기에 유전자 반응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감기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정 체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콩. 콩 여기 씨눈이 있어. 이 씨눈에 있는 건 뭐예요? 유전자야. 콩이 콩나무가 되게 하는 유전자야. 그래서 여기 있는 유전자들이 생기가 와서 켜지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가, 그 다음에 떡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뿌리 유전자가 1번, 떡잎 유전자 2번, 줄기 유전자 3번, 그 다음에 가지를 쳐 4번. 그 다음에 여기서 잎사귀가 하나, 5번. 그래서 꽃이 펴, 6번. 그 다음에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도록 7번. 이렇게 유전자가 순서대로 켜져서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돼.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기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생기가 오게 하려면 기본 여건을 이 콩에게 갖춰줘야 돼. 그러면 첫째, 어떻게 돼야 돼? 콩을 땅에다가 심어야 돼요. 왜? 땅 속에 있는 영, 이 콩 하나 속에 있는 영양소만 가지고는 콩나무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어.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많은 영양소를 자꾸 받아들이게 하는 뿌리가 생기게 하는, 그 땅에 심어야 돼. 자, 땅에 심어서, 뭐를 흡수를 충분히 해야 된다? 영양 흡수를 충분히 해야 돼. 그래서 영양을 미국말로 nutrition. 그 다음에, 뭐를 줘야 돼? 물을 줘야 돼요. 물 안 주고 땅에만 심어놔 봐야 유전자 꼼짝도 안 합니다. 아무리 생기가 봐도. 그래서 기본 여건으로서 물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햇빛이 필요해요. 자, 물은 water, W, 햇빛. 네, sun, sunlight.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런 화분에다가 콩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 절대로 볼 수 없는 캄캄한 벽장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물 줘.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와서 썩어요. 생기만 오면 안 썩는데. 왜 생기가 안 오죠? 기본 여건에 햇빛이 필요해요. 그 햇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햇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가 좋은 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이런 거를 즐겨야 돼. 그 햇빛.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 절제는 너무 흙에다가 막 비싼 비료를 갖다 섞고 막 이래도 어떻게 영양 과잉이 돼버려. 적당한 선을 넘어서 아무리 콩에게 좋은 영양소라도 비료가 너무 많아지면 생기가 안 와요. 그래서 영양도 절제해야 되고 물도 뭐예요? 적당량을 줘야지. 계속 물만 주면 생기가 안 와서 또 썩어. 그래서 햇빛도 적당히. 그래서 절제가 필요. 절제를 temperance tea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다음에 공기가 필요해. 공기는 air. 그래서 콩은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콩은 뉴스타. 콩은 뉴스타트 할 필요 없고 뭐만 돼? 뉴스타만 하면 돼. 뉴스타만 하면 이게 이제 기본 여건이 딱 다섯 가지야. 콩은 이제 뭐 운동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뿌리를 땅에 박고 있으니까 어떻게 운동해? 그래서 운동은 면제됐어.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휴식도 면제가 되었어. 왜? 뿌리 박고 맨날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휴식 안 해도 돼. 그다음에 콩은 실내도 없어도 돼. 왜? 얘들은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가지만 하면 돼. 누스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이 땅에 심지 않고 물만 계속 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어디까지만 가요? 예, 뿌리가 나오고 물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줄기만 있고 결국 어디까지만 가요? 꽃 피우는 유전자, 가지 치는 유전자,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들 다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켜주지를 않아요. 왜? 땅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빨아들지 못하니까 콩나무가 될 수 없으니까 너는 콩나물까지만 가라. 그래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을 다 충실히 다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어디까지 켤 수 있느냐 그 결정이 돼버려. 자, 근데 이제 동물 차원에는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해야 돼, 반드시. 운동을 했으면 뭐가 필요해?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운동은 이 exercise, 휴식은 rest. 동물은 실내, 이거 필요 없어. 왜? 이 자식들도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강의실에 데려다가 아무리 상고 박사 강의를 해봐야 무슨 소린지 못 알으니까 여기까지 New Star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어요. 만약 이 동물이 운동을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자를 동물원에다가 집어넣었다. 동물원에 집어넣으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 그러면요, 동물원에서 사는 수컷, 암컷 사자들은 한 방에 넣어놔도 새끼 낳는 거 몰라요. 예. 네. 왜냐하면, 동물원 안에서 암컷 수컷이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아봐야 사자같이 못 사니까. 그래서 서로 교미도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그래서 성욕도 없어요. 왜 성욕이 없냐 하면, 성 호르몬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컷 사자는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생산되자. 왜냐?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다 꺼져 있어. 수컷 사자는 남성 호르몬 유전자 꺼져가 충분히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같은 방에 넣어놔도, 네. 수컷이 암컷 보고, 너 뭐 하냐, 여기서. 그럼 암컷도 뭐라 그럴까? 몰라. 몰라요. 그래서 생기가 충분히 오지 않으니까 유전자가 다 켜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운동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 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동물원에서 인공수정으로 시험관 애기를 만든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 신뢰, trust. 왜 그래요? 생기를 받는데 인간에게는 아 맞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나는 신뢰할 수 있다. 이제 이래야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저거 내가 믿을 수가 없네. 저 구라를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은 영적 에너지를 못 받아.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뢰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이런 교육
강의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거를 듣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맞아 나는 이대로 갈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얼마나 그 생기를 충분히 받아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아주 확실하게 그 생기에 반응하도록 하는 기본 여건을 맞춰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여건을 갖춰주면 생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탁 보내주시면 병은 그냥 유전자에 이미 계획된 대로 다 낫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물도 충분히 마시시고 이제 호흡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스트레칭하면서 충분히 심호흡을 하긴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이 호흡을 깊이 안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너무 삶 속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숨을 죽이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내가 산책을 나갔다. 그럴 때는 호흡에 특히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심호흡을 이렇게 하는데 심호흡을 그냥 한 번 들으시고 한 번만 내쉬고 이제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거를 이제 확실히 심호흡을 습관화하려면 칙칙 푹푹 이런 식으로 두 번 들이쉬고 두 번 내쉬는 그런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두 번 들으시고 두 번 내쉬고 그럼 이거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걸 참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재잘거리느라고. 네. 그래서 재잘거리는 건 적당히 하시고 그래서 심호흡을 그렇게 하시면 아주 기본 여건이 충분하게 잘 구비가 되면 이제 정신님이 성령님이 생기가 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아주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회복시킬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